데이터베이스는 초기화한 상태이고 지금 IX 환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고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데이터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네이션을 초기화하는 과정입니다. 여기까지는 이거는 우리 지난 다 했던 내용입니다. 국가를 초기화했고 그리고 수풀을 4개, 글로벌 수풀부터 쭉 초기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유저도 초기화시키죠. 하고 다음에 택시에이션 부분은 지금 당장 쓰진 않습니다만 나중에 쓸 일이 있으니까 일단 초기화시켜 놓을게요. 그리고 엔티티를 4개를 만들었습니다. 농협은 지금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빼겠습니다. 그리고 홍 엔티티와 토미 김밥과 환경갭입니다. 환경면에 할당된 표준 앞에 브랜치죠. 이해되시죠? 이 3가지 하고 다음에 브릴로드 합니다. 홍 엔티티와 톰 엔티티와 각각의 유저들을 브릴로드 시키고, 그죠? 그리고 환경갭과 환경수풀, 환경면에 할당된 수풀에 환경갭을 할당을 하는 것도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렇죠? 다음에 환경갭을 역시 한국과도 할당을 함으로써 국적을 한국, 그죠? 그러니까 표준 화폐, 표준 은행의 지점들은 국적이 있어야 돼요. 왜 국적이 있어야 되느냐 하니까 주요하게 거래하는 통화, 한국에 있는 표준 화폐, 표준 은행 지점들은 한국 원화를 쓴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뜹니다. 브릴로드 해서 결과를 보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죠.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빨리 진행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천천히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파이낸셜 리포트를 만드는 것도 이전 에피소드, 이전과 동일합니다. 파이낸셜 리포트 만들고, 그리고 밸런스 시트, 또 어소시에이션 다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밸런스 시트, 파이낸셜 리포트에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좀 빼고, 밸런스 시트만 한 거예요. 그죠? 나머지는 이제 이 부분들은, 이른바 블록체인 관련되는 겁니다. 홍 SK는 홍길동의 사인인 키, 혹은 시크릿 키, 그죠? 혹은 프라이빗 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크릿 키를 만들자. 만드는 방식은 이렇게 하면 구성했습니다. 크립토 스트롱 랜더 바이트.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은 검색해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겠죠. 엘릭스에서 쓰는 인코딩 메커니즘입니다. 해서 홍길동의 시크릿 키는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걸 하나씩 하나씩 따로 해보시기도 바랍니다. 그래서 랜더 요금 하나 따로 떼서 한번 구성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죠? 요게 베이스 6의 인코드로 바뀌면서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뀌 있을 때 이렇게 바뀌는 것 하고, 요것을 다시 디코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하나씩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퍼블릭키입니다. 홍길동의 퍼블릭키도 마찬가지 구성을 하죠. 이렇게 퍼블릭키 구성하고, 그리고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SHA-256 해시를 두번 해요. 첫 번째는 SHA-256이고, 다음에 라이프 MD입니다. 160. 두 번에 걸쳐서 해시를 추출하고, 또 그걸 통해서 퍼블릭 어드레스를 구성합니다. 그죠? 퍼블릭 어드레스. 홍길동의 퍼블릭 어드레스 구성해요. 이게 홍길동의 퍼블릭 어드레스예요. 그죠? 자, 그리고 셀러인 환경갭이죠. 환경 브랜치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사인인 키와 퍼블릭 키와 그리고 퍼블릭 어드레스를 다 구성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홍 엔티티가 왜 튀어나왔나? 환경갭 시크릿 키. 그죠? 환경갭 시크릿 키 그리고 퍼블릭 어드레스까지 나왔죠? 홍 퍼블릭 어드레스, 환경 엔티티 퍼블릭 키. 이게 퍼블릭 키예요? 그죠? 퍼블릭 키를 거쳐서 이렇게 나왔는데 시크릿 키가 지금 어디 갔나요? 시크릿 키가 제대로 동작을 안한것 같은데 여기 시크릿 키 그러네. 자, 여기 시크릿 키입니다. 그죠? 나왔죠? 다음에 셀러는 토미 김밥입니다. 토미 김밥도 동일하죠. 토미 김밥 역시도 시크릿 키, 퍼블릭 키, 퍼블릭 어드레스 이렇게 세 개를 구성합니다. 이거는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니까 뭐 추가적으로 쓰면 알 내용은 없죠. 그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트랜잭션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트랜잭션, 제일 먼저 하는 트랜잭션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홍길동이 표준은행으로부터 표준화폐를 발급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를 이렇게 구성합니다. 어떤 거래냐니까 GPC 코드, 표준화폐 ABCT, T1이 이러한 코드라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하고, 그리고 카테고리는 KRW, 한국 원화이고, 네임이 재밌어요. 네임이 1,000원입니다.
1,000원권, 5,000원권, 만원권, 5만원권 이런 걸 구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품 이름이 1,000원이 되고 5,000원이 되고 만원이 되는 거죠. 그죠? 프라이스는 뭐예요? 프라이스는 표준은행이 홍길동으로부터 한국돈 원화를 사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표준화폐입니다. 그게 프라이스죠. 그죠? 이렇게 해서 아이템이고.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아이템을, 인보이스 아이템을 구성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성한 인보이스 아이템을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지금까지 두 개를 했으니까 지금 자리를 채우느라고 하나를 끼워 놓은 거예요. 나중에 요거는 포 문장으로 다 대체를 해야 됩니다. 요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상용 코드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상용 코드에서는 요거 하나만 들어갔을 때 처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앞에 있는 거 하나만 필요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인보이스를 구성하고, 그런 다음에 파라미터를 구성하는 내용도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가지를 구성했습니다. Entity ID, Entity Address. 무슨 말씀이냐니까, 지금, Buyer Embedder 보시면은, Entity ID와 Entity Address가 돼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Entity의 Public Address죠. Public Address. 그죠? 그리고 셀러도 마찬가지. 셀러도 public address. 그냥 address라고 하면은 그 뭐예요? 집 주소나 가게 주소를 얘기하는 걸로 오해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컴파일 시켜놓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열고 볼까요? 해서 두 개, 환경 갭의 entity ID Entity Address. Entity Address는 Public Address죠. Entity Public Address. 그리고 마찬가지, Seller도 Public Address. 그렇지, 방금 바꿨던 내용대로 바꿔주는 겁니다. 해서 환경갭의 Public Address, 홍길동의 Public Address, 그리고 Invoice 아이템은 여기 있는 Invoice 아이템. 이렇게 해서 파라미터를 구성하고, 그런 다음에 Invoice를 구성을 하고, 그죠? Invoice를 구성한 다음에는 뭘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Invoice의 토탈 금액. 을 계산해서 넣어야겠죠. 그죠? 요 인보이스 내용을 보시면은 인보이스 토탈 금액 세트 토탈 금액 계산하는 메커니즘이 나와 있죠, 이게. 그죠? add total 넣어뒀잖아요. 그죠? 요 펑션에 따라서 토탈 금액을 구성했죠. 그죠? 자, 요게 인보이스를 구성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요만큼 복사를 해서 그래서 넣을까요? 돌리면은 쭉 해서 뭔가 이거 같았네요. Entity Address 기본 to 캐스트 돼 있는데 캐스트를 일단은 체크 넣겠습니다. 체크 넣고 Buyer 아니 Buyer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전으로 돌려놓을게요. 왜냐니까 요걸 고쳐줘야 돼요. 고쳐주기 귀찮아서 두 군데 고쳐주기 귀찮아서 그냥 파블릭은 빼놓겠습니다. 나중에 넣고 파블릭을 넣고 여기 있는 것도 고쳐주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제가 리컴파일하고 다음에 OK 인보이스부터 다시 실행을 시키죠. OK 인보이스 이 부분입니다. 넣고 괜히 건드려서 에러가 떠버렸네. 인보이스 아이템 크리에이트 인보이스 그러네요. 파블릭이 아니죠. 이것도 돌려놓고 public address. 자, entity address. 다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고. 자, 정상 동작했죠? invoice item, seller, entity address. 제대로 나왔네요. 이제 정상 동작하기 쉽습니다. 자, 볼까요? 예, 동작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토탈 구하는 거. 그래서 인보이스 토탈을 구했습니다. 토탈 금액이 얼마예요? 0.24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국 돈 원화 1,000원짜리 두 개를 표준화폐 0.12로 사는 거래 건수가 퀀티티가 두 개였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홍길동이 표준화폐에 한국 돈 2,000원을 주고 그죠? 그리고 표준은행으로부터 표준화폐 0.24를 받았단 말입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리고 이어서 트랜잭션을 구성하겠습니다. 트랜잭션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트랜잭션 트랜스포터가 없구나. 트랜잭션 보시면은 이렇게 인풋 프람, 인풋 T1, 아웃풋 2, 아웃풋 어마운트 있고 밑에 있는 거 요건 일단 적혀놓고 그죠? 그리고 레저 빌롱즈 투 레저이고 해즈맨이 인보이스로 구성을 했습니다.
인보이스에는 바이어 하나, 셀러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트랜잭션이 여러 개의 인보이스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여러 명의 바이어와 여러 명의 셀러들로서 하나의 트랜잭션을 구성할 수 있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일단은 나중에 고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자, 해서 트랜잭션에 일단 인풋 프람 누구예요? 인풋 프람은 표준화폐를 지급하는 척, 아웃풋 투는 표준화폐를 받는 척, 그죠? 양측의 양측의 퍼블릭 어드레스를 지정하고 다음에 처음에 아웃풋 금액은 제로로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럭, 일단 락드는 락드가 이거 뭘 하는 것인지 왜 넣었는지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해서 트랜잭션을 구성을 했습니다.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니까 아웃풋 어마운트를 인보이스 토탈로 바꿔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죠. 그러면은 트랜잭션에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웃풋 어마운트 이렇게 이만큼이고 그리고 인풋 프람은 이게 누구예요? 표준은행 환경면 브랜치의 퍼블릭 어드레스이고 그리고 아웃풋 2 얘는 홍길동의 퍼블릭 어드레스이고 그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 다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트랜잭션 한참이 되느라고 그랬네. 예, 여기네. 이렇게 해서 인보이스와 트랜잭션의 서로 관계를 엮어줘야 되겠죠. 어소시에이션.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인보이스 아이템 있고 그리고 트랜잭션 아이디가 있고 그죠? 그래서 프리로드 하면은 프리로드 해볼까요? 프리로드 한 결과입니다. 지금 인보이스 요번에 인보이스 아이템이고 또 올라가면은 인보이스죠. 현재 인보이스 여기 있습니다. 인보이스이고 바이어가 누구예요? 바이어는 표준은행이에요. 표준은행이고 그리고 셀러는 누구예요? 홍길동. 그러니까 항상 셀러가 표준화폐를 받는 측입니다. 그죠? 뭘 팔았나요? 한국돈 원화를 표준은행에 팔고 그 대금으로 표준은행으로부터 표준화폐를 받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인보이스 아이템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번이 프라이스가 0.12, 이건 표준화폐 단위입니다. 표준화폐이고, 그리고 표준화폐 0.12가 두 개, 해서 0.24를 홍길동이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셀러는 표준은행이고, 표준은행 환경면 지점이 되죠. 그리고 트랜잭션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있는 내용들 위에 있는 것들이 서로 간에 매칭되도록 구성을 했어요.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웃풋 어마운트가 0.24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죠? 자, 여기까지 구성했습니다. 볼까요? 자, 그런 다음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니까 환경면 등등의 밸런스 시트의 이 글의 내용을 기록하는 과정이죠. 어떻게 밸런스 시트에 기록하는지 다음 에피소드에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